낮에는 충분히 견딜만해. 특별히 문제가 없어. 근데 밤만 되면 손가락같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너무 가려워 죽겠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밤에 가려움증이 왜 생기는지,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건조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피부 장벽의 손상과 아주 직결되어 있죠. 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러한 증상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낮에 대한 사이클과 밤에 대한 사이클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낮에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저녁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내 몸의 생체 리듬의 변화가 전부 다 세팅되어 있는 거죠. 피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주기에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좀 더 우리가 낮부터 받았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 이것들을 좀 더 회복시켜주는 데 집중하는 반면, 낮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외부에 안 좋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노출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기전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낮에는요 각질층이 상당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반면에 저녁이 되면 조금 더 느슨해지는 그런 효과, 그래서 투과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 투과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건조증 환자분들한테서는 결과적으로 이 피부가 상당히 많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게 이런 외부에 대한 가려움증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긁게 되죠. 자, 보통 우리가 이 가려움증이 생겨서 우리가 인지하는 건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사실 긁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잠을 잔다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수면은 크게 REM 수면과 non-REM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REM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이 팍 자는 동안 움직이는 그 시기가 되는데요, 원래 이 REM 수면이 오고 그 다음에 non-REM 1기, 2기, 3 이렇게 오고 다시 2, 1, REM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가려움증이 REM 수면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non-REM 중에서도 1기에서도 상당히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수면의 리듬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러한 수면 자체가 가려움증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REM 수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더 긁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오히려 또 깊은 잠으로 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악순환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도 역시 가려움증을 유발시켜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낮과 밤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되고, 낮에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잠에서 잠을 들었다가 탁 깼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비가 되는 게 바로 코티졸이죠. 자, 이게 코티졸이 분비가 적은 사람은요, 잠을 잘 못 일어나요. 잠을 잘 못 깨고요. 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저녁, 자정쯤에 상당히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수면을 유도하고 우리 몸을 재생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멜라토닌이 분비가 만약에 잘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항산화와 재생이 잘 되지 않을 그럴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저녁에는 거의 바닥을 쳐요. 거의 바닥을 쳐서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거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염작용이 있는 효과가 상당히 없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나오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코티졸에 의해서 상당히 억제가 되지만 밤에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피부의 온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저녁부터 피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수면을 쭉 하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피부 온도가 가장 낮게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피부 온도가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피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피부 표면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런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수분이 손실도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혈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나 물질들이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 혈류량의 증가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훨씬 더 많이 유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욕탕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보면 되게 우리 몸에서 되게 뜨겁고 차가운 반응들을 되게 많이 느끼죠. 특히 우리 차가운 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탁 들어가면 어때요? 피부가 되게 따끔따끔하면서 피부 표면의 혈관이 상당히 빠르게 확장, 팽창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수분 손실 역시 피부를 통해서 날아가는 손실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밤에 가려운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너무 밤늦게 자기 직전에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한다거나 샤워를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온도, 피부 표면의 온도가 더 높게 세팅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훨씬 더 유발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 오래 하는 것은 이런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손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피부가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이런 피부 지질 역시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보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투과도와도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나 건성과 건조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항히스타민 약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게 항히스타민제로 줬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타민에 의해서 생기는 가려움증이 있는 반면에 히스타민과 상관없는 가려움증이 또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원인의 가려움증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러한 경우는 이런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그때 피부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매 계속해서 얼음을 대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쿨링 제품들이 나와서 피부의 온도 수용 체중에서 낮은 온도를 인지하는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서요, 아, 마치 피부 온도가 떨어진 것처럼 인식을 해서 가려움증이 완화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려움증은 본인 스스로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을 조금 복용을 하셔서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약을 먹어도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한 번 더 병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